반갑습니다. 티준신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기 자스민 리조트 호텔 묵고 있죠. 근데 여기 근처에서 어디 가까이 갈만한 야시장 없을까라고 제 테리한테 물어보니까 있대요. 한 5분 정도 걸으면 있는 것 같아요. 나와서 아이고 시끄러워라. 앞으로 쭉 나와서 왼쪽으로 앞으로 쭉 가서 그냥 쭉 가면 나와요. 쭉 가서 뭐 꺾어서 들어가도 되는데 쭉 가도 나오니까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은 저녁 간단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쭉 가볼게요. 뭐 여러분들 편의점은 꼭 세븐일레븐 아니어도 여기서 뭐 먹을 거 사도 바로 앞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앞으로 오다 보면은 W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여기서 세븐일레븐 보이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쭉 들어가면은 야시장이 보입니다. 세븐일레븐 보이는 쪽으로 이 뭐 아파트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몰이랑 아파트먼트 있는 이 W, 여기 W 디스트릭트라고 써져 있네요. 여기서 하는 마켓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 위치 지도로 해줄게요. 이 뒤에 보면은 큰 건물 있는데 이 사이길로 해서 오면은 좀 밝은 곳으로 해서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야시장, 우리가 보통 가면 짭페어 야시장이나 뭐 여기저기 가는데 결국 파는 거는 다 똑같은 거 아시죠? 이게 태국에 몇 번 오니까 굳이 막 이름 있는 야시장 말고 집에서 가까운데 그냥 가서 간단하게 몇 개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햄버거도 있고, 오, 햄버거도 비주얼 깡패네. 이거 봐봐, 햄버거 먹을래? 땀은 쭉 볼까? 어, 한번 쭉 볼까? 오, 근데 얘도 장난 아니야. 뭐 파는지 이쪽에서 한번 한 바퀴 쭉 돌아보자. 태국 음식점. 어, 이거 그 생선 파네. 이런 거 팔고. 어, 여기 한국 사람 아예 안 보이네요. 달 마카니도 있네. 이게 그 나왔던 카레. 그 맛있다는 거. 파카 파오무쌈, 꿍, 새우도 있고 뭐 많다. 대부분 태국 음식 위주로 되어 있네요. 버거. 화장실. 치킨도 있다.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사람들이 뭐 먹는지를 조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쓱 어 뭐가 맛있구나, 뭐가 잘 나가는구나. 근데 여긴 다 현지 사람들이 먹네. 네, 아무튼 저희도 그럼 한번 둘러봤으니까 뭐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겼으니까 W마켓이라고 합니다. W마켓. 이제 뭘 먹을까 한번 볼게요. 여기 메뉴가 또 있으니까 무 클럽 마이크 무사미카 무사능 그리고 가이능 클럽 스파이시 아 닝돈 메이 스파이시 볶음밥 가자. 마실 거 아니야 우리 자리로 갔다는데 마실 거 또 찾아보자. 여기서 먹을 거야? 여기서 먹어야지. 이제 마실 거 시키고 여러분 메뉴 치킨이랑 무쌉 두 개 해가지고 280반 나왔어요. 한 만 원 정도 나왔어요. 두 개 해서 저렴하죠? 다 같이 먹어볼게요. 어딜 가도 고양이가 이렇게 귀엽네. 아직 한 명도 안 나오네. 네, 저쪽 손님들 먹는 거 맛있어 보여가지고 코코넛 밀크 같아서 어디서 시키냐고 하니까 여기서 시킨대요. 오, 맛있어 보여서 저거 하나 시킬게요. 아니 코코넛 밀크 스무디는 진짜 어딜 가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태국 올 때마다 먹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시키는 게 아닌가? 아 여기서 시켰어요. 여기서 준비해줬어. 아 잔돈 가지러 갔구나. 어 우리 저쪽은 못 봤나? 저기도 다 봤지? 그런가? 어 다 봤네 다 봤네. 어. 코코넛 음료 그냥 하나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 왜? 나 안 마셔. 아, 뭐 마실 거만 마신다면. 아니 없으면 안 마셔. 뭐 마시고 싶은데? 몰라 여기 주스집이 없는데. 이거요? 난 코코넛 밀크 쉐이크였네. 아 이게 맛있는 거고. 난 이거 시킨 거고. 뭐 워터멜론 뭐 이것저것 막 다 있네요. 음료. 믹스베리? 믹스베리. 아니 블루베리 먹어. 믹스베리 먹어보지. 그냥 여기 딸기랑 뭐랑 다 있어서. 알았어. 그럼 믹스베리 잠깐만. 스무디 메뉴도 한국에서 이런 거 먹으면은 여러분 얼마예요? 한 6,000원? 5,000원? 이 정도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80바트, 70바트 정도 하면은 한 2,500원?
2,500원? 80밭은 한 3,000원? 이 정도지. 싸다 확실히. 근데 여기가 조금 비싼 편이라는 거. 이런 야시장에 있는 거여서 다른 데보다도. 다른 데 한 50밭 정도 하겠죠. 50밭. 좋습니다. 저쪽에 있는 이제 손님분들이 알려줘서 이렇게 먹었고, 우리는 여기로 이제 주문한 거 갖다 주신대요. 무쌉이랑 치킨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음료는 나왔어요. 네, 까이랑 무쌉 시켰습니다. 오, 맛있겠다. 무쌉이 근데 비 거기서 먹을 때는 50밭이었는데 여기는 한 130밭 이 정도 하더라고. 여기가? 어.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싼데? 싼데 비싼 거야. 야, 뭐 분위기 값이겠지. 야, 분위기 값도 있는 거겠지. 그리고 양이 더 많이 나오네. 그 거기 피어에서 먹었던 거보단. 먹어보세요. 아, 그때 먹었던 거. 형님 더 맛있다. 더 맛있다. 더 맛있다. 국값 130밭, 치킨 150밭. 태국은 여기서 먹는 이런 치킨보다 좋은데, 길거리 치킨이 맛있는데. 어, 이것도 맛있어? 아, 시원해. 완전 장난 아니야? 입맛 또다? 아우, 식도를 싹 코팅해주네. 좋은 지방 나라가 과일 이런 게 맛있는. 아니, 설탕 맛이야, 설탕 맛. 팍, 팍. 시럽 엄청 넣었어. 내가 맛있으니까 맛있어. 태국은 이런 야시장이 잘 돼있는데. 많고, 근데 유명한 야시장, 무슨 야시장 다 가봤는데 결국 유명한 데라고 뭐 특별한 걸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무슨 시장 가든 떡볶이랑 오뎅 팔고 하잖아. 그래서 아니 뭐하러 멀리까지 가냐. 자스민 리조트 근처 나와서도 이렇게 야시장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서 분위기 있게 드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그래도 어때? 치킨 먹어봐. 능로이가 뭐였지? 어? 능로? 아니야. 알로에? 알로. 능로이는 뭐야? 능로이는 100인데? 돈만 생각했나 봐. 돈만 생각하는 세상. 야, 이것도 한번 먹어봐. 아니, 빨지도 않고 먹었다니까? 이러는 게 어딨어. 진짜 먹었다고. 이러고 먹었다고 하기 어딨어. 아무튼 저는 밀크쉐이크 진짜 좋아해요.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 나 따라서 태국을 지금 한 5일 정도 경험했잖아. 어때? 경험해보니까. 근데 일단 오빠가 혹시 여기서 사람들 사귀는 걸 굉장히 잘 따는데. 우리 어제 RCA 갔던 거? 클럽 갔던 것도 짜게 해서 잘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짜 VIP 그거 같이. 그래서 나는 처음은 태국 왔는데 이렇게 잘 온 것 같아. 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때? 그러니까 확실히 흥이 많아. 흥이 많고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 아까도 그지. 근데 그 여성분이 음료수 뭐 시켰냐고 물어봤는데 한국말 잘한다. 딱 그런. 한국말도 하고 막. 토킹도 같이 해주시는. 스몰 토크가 되게 많은 나라야.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사람들 얘기하고. 내 말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니까 말 못해서 못 사는 사람인데. 오빠 확실히 리액션이나 이런 게 크니까 사람들이 오빠를 더 포커스가 좋아요. 이제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잘 지내고. 낮에는 더위가 막 있는 거지. 밤에는 뭐 그냥 시원하고. 난 이 코코넛 스무디가 너무 좋아. 와, 한국에서는 왜 코코넛 스무디라고 해서 왜? 사 먹으면 왜 이 맛이 안 날까? 어떤 맛이야? 한국에서는 그냥 코코넛 스무디 뭐 하면은 그냥 코코넛 밀크 조금 뿌려주고 막 그런 거야. 나는 지코가 추리였거든. 지코 알아? 뭔가 지코, 코코넛 워터? 그건 난 지코도 맛있었어. 코코넛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슬펐어. 걸레밥 맛이라고 해가지고 너무하네. 그래도 아주 아닌 말은 아니야. 막 틀린 말은 아니지. 좀 이렇게 뜯어줘. 이게 튀긴 계란이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태국에는 만능 소스거든요? 한국에 있는 만능 간장 같은? 어딜 가도 이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를 이렇게 곁들여서 한 모금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딱 진짜 태국식. 딱 분위기 좋다.
지금 우리가 다 산 게 280에 80, 360, 70, 330. 430. 430. 430 정도니까 한 2만 원 정도 되겠네요. 2만 원. 지금 환율 대충 계산해서 어우 죄송해요. 430바 곱하기 30바라니까 16,000원이네요. 16,000원. 16,000원으로 이렇게 분위기도 즐기면서 집 앞에 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두 명에서 이 정도니까 인당 8,000원 정도야. 진짜 싸다. 음료가 우리나라는 6,000원 하는데. 그치. 음료 하나 먹을 값이면은 16,000원이면 이런 데서 음료 먹으면 또 8,000원씩 받잖아. 여기서는 음료랑 마사지. 마사지 대박이지. 그러니까 가지 그랬어. 내 흥을 깼거든. 30분 기다리라. 어떻게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기다리라고 하면은 예약을 하고 와야지. 근데 진짜 안착한 태국인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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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태국이 진짜 좋다 했는데 그러다가 지갑 털린 거야. 아, 이 말 하면 이제 조심해야겠다. 진짜 신기하지? 아니 와 태국인들 다 착하다 너무 좋다 했는데 그때 오토바이 택시 타다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세요. 근데 또 그만큼 태국 사람들이 착하니까 걔도 그냥 용서해 준 거고 딴 사람들 보고 다 너무 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내가 걔를 뭐 친구 넣는다 해도 태국은 감옥도 안 가요 그런 걸로. 그냥 벌금만 좀 많나? 그러니까 빨간 줄을 돈 내면은 없앨 수 있고 일단 그 처리하는 기간이 내가 한국 가고 나서 한참 뒤에나 이게 되는 거라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좋게 넘어간 거야. 그냥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근데 이것도 맛있다. 이거 딱 시원해서 맛있다. 아니 딱 베리로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냥 블루베리 이게 아니라 딱 베리. 어우 되게 상큼하다. 상큼해. 살아난다. 나중에 그런 걸 한번 기획해 보려고 해요. 티준신과 함께하는 태국 여행 해가지고 사람들 쫙 해가지고 패키지로 할까. 근데 패키지가 어려운 게 저는 일단 뭐 버스 대여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노는 것만 싹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일단 계획만 하고 있고 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16,000원으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둘이서 16,000원으로 이렇게 진짜 잘 먹고 다 먹은 음식은 저렇게 냅두고 가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진짜로 지금 자스민 리조트 호텔 묵고 있는데 제가 근처에 마사지 샵 영상 하나 그리고 야시장 밤에 나가서 간단하게 요깃거리 챙길 야시장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스민 호텔에 있는 그 바! 바까지도 너무 좋죠. 그거 다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만약에 여기 묵는다 하면은 다 둘러보시기 괜찮은 동네다. 5분 거리에 웬만한 게 다 있고 지하철 가까이 있는 게 대박이지. BTS 가까이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이번 영상 보여드렸고요. 또 다른 재밌는 영상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지금 저희는 먹고 아까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형님이 새벽 1시에요 출출하다고 저녁을 제대로 밖에서 못 먹었나봐요. 그래서 여기 그럼 한번 가보자 해서 왔거든요. 다른 데는 다 문 닫았어요. 다른 데 다 문 닫았는데 하나 열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박이죠. 새벽 1시인데 열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테이크아웃 하는데 원래 다른 데 있었던 제가 아까 먹었던 것보다 조금씩 한 30밭? 한 20밭? 이 정도씩은 메뉴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1시에도 이렇게 나와서 먹을 수 있다는 거. 테이크아웃으로 일단 포장했어요. 두 개 시켰습니다. 두 개 시켜서 여기는 팟타이 200밭? 그리고 아까 시켰던 치킨 같은 거. 그 치킨? 오 씨발 무슨 거 아니야? 어 놀래라 씨. 와 이거 때문에 요거 보여요? 요거? 요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건드는 거야. 근데 느낌이 너무 바퀴벌레 같아가지고 오 혼자 쫄았네. 아무튼 팟타이 200밧 그리고 그거 220밧인가? 아 아까 그 치킨 말고 이거는 프라이드 치킨 같은 걸로 했어요. 그거 220밧 해서 420밧 해서 한 1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켜서 이것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장해줬어요. 이거 숙소 가서 먹을게요. 이렇게 포장도 된다는 거. 아 지금 새벽 1시에 태국이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겠죠. 한국도 되는데 한국 당연히 되는데 이제 동남아 중에 이때 막 문 닫는 식당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자스민 리조트 호텔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포장 왔는데
와, 양 많아요. 생각보다 양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여긴 또 맛 어떤지 하나 먹어볼까요? 괜찮아. 괜찮아 봐. 부드러워. 딱 뻑뻑살 같은데. 막 그렇게 안 돼. 새우 치킨이 인간에선 다 맛있는 것 같아. 다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영상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빠이.